거의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올렸으니까 이거 좀 스무스하게 양바닥 스무스하게 만들고 밖에까지 박을 필요 없겠지? 아, 약간 삐뚤었어. 극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픽 오류인가 보네. 빛이 밝힐 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네. 반대편도 이제 해야 된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직 반대편 남아 있어요. 안 끝나. 대충 메워자 여기네. 윗부분만 외워봅시다. 됐다. 어디 뭐야, 안 보여. 여기네. 빛이 비치는 데는 비치는데 왜 안 비치는 데는 안 비치죠? 봐봐, 비치는 빛은 또 비치는데 안 비치는 거는 뭐 죽어도 안 비쳐. 설마 버그 때문에 저 빛 안 비치는 막 저거를 또 새로 박아야 된다거나 그렇진 않겠죠? 드디어 메꾼다!
어, 그냥 메꾸면 안 되구나. 뭐야 이거? 뭐야 비둘기 뭐야 이거? 비둘기 뭐야 비둘기?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거 새로 막아야 돼? 아 이거 평탄화 작업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망할 것 같은데? 몰라. 새로 박죠 뭐. 이제 다시 땅을 메워볼까요? 다 묻힌다. 어 너무 스무스하게 하니까 갈려버리 갈려 나가버리네.
길은 나중에 만들고. 평탄화 작업 조금 더 하고.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볼까요? 약간 너무 인간미가 없다. 너무 그런 필이 없다. 필을 살려서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타봐요. 잠깐만요. 이 입구를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잡아먹는 입처럼 만들어 볼까? 이 입구를
크기 작아도 1m네 이거. 코를 좀 더 밑에 놔둡시다. 스핑크스 만들어라고요? 제가 눈은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려나? 눈은 들어가게 해야 되나? 일단 인실하고 나중에 좀 그려놔 봅시다. 여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하게 만들어 놔야겠어. 내일 와서 사람이 안고 있는 듯하게 조각을 해야겠어. 조각을. 드디어 대망의 시승식. 아, 잠깐만 저거 안에 제대로 안 메워져 있다. 제대로 안 메워져 있다. 와 조명 쩐다. 안에가 제대로 안 메워져 있다. 첫 번째 동굴 제대로 메워오고 가겠습니다. 봐봐 이런데 동굴이 살아있잖아. 이런거 다 지우고 스무스하게 동굴 평탄을 작업하고 조명이 제대로 안 튀어나와있잖아요. 봐봐 아직 첫번째 동굴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었어. 여기 안에가 제대로 안 메워져 있었네. 아까 위쪽만 평탄을 작업을 하고 안쪽을 안 메웠거든요. 동굴로 안 만들었어. 안을 동굴로 만들어야 돼. 완전히 동그란 동굴로 만들어버려야 돼. 앞으로 다른 거 보고 싶어요? 다른 롤러코스터로 만들면 돼. 괜찮아요. 기다려요. 만들 수 있어. 감상용 롤러코스터 하나 만들까요? 아예 사람들이 타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롤러코스터로 만들까요? 내가 그냥 시뮬론만 한번 타보는.
히오스! 히오스를 왜, 왜 히오스를 왜 갈았지? 걷다가 따로 만들면 되는데. 싱글레일로 결국 할 수밖에 없구만. 새로 만들면 돼. 괜찮아, 그치? 아, 시공으로 빡 시공의 폭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히오스를 왜 지었지? 히오스 지었어, 히오스 지었어. 삐뚤빼뚤 만들어지, 삐뚤빼뚤 만들어지지. 이건 롤코가 좀 작구나, 그거에 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목적지가? 아, 여기였죠? 여기서 그러면 한번 꼬아야겠네. 여기서 한번 꼬고. 힘이 되려나 모르겠네. 힘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높다. 어? 리본형? 이건 약간 높이 있어야 되네요. 힘이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이건 약간 오고 내려서 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썼던 트랙이 뭐였지? 그냥 꼬기만 합시다. 꼬기만 한 다음에 꽈배기만 일단 한 튼 다음에 들고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바퀴 꼬아야 되거든요. 돌려야 빙글 돌려야 되는데 힘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돌려봐야겠는데. 부족해. 이 뒤 갈아야 돼. 역주행한다. 너무 높다 이거. 트위스터 말겠다. 트위스터.